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라인업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IBK 기업은행 센터 이효희, 라이트 김희진, 레프트 최선아, 그리고 까리나, 센터 유희옥, 레프트 박정아, 리베로는 남지현, 이정철 감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뭐 김희진 선수가 센터에 기용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까리나 선수가 라이트에 기용이 되어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까리나 선수가 레프트부터 시작하는 공격 형태의 포지션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센터 최윤옥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레프트 김선영, 센터 하준임, 라이트 니코, 레프트 황민경, 센터 장소연, 리베로 김혜란, 그리고 선남원 감독입니다. 네, 니콜 선수가 라이트로 포지션이 되어졌고요. 레프트부터 시작하는 공격 형태의 포지션입니다. 예, 오늘 두 팀 간의 이번 시즌 네 번째 맞대결입니다. 2승 1패로 한 경기를 더 승리로 장식한 쪽이 IBK 기업은행. 오늘 경기는 권대진 주심 그리고 성혜연 부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IBK 기업은행의 김희진 선수가 또 오늘 대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오늘 경기는 유경화 경기감독관 그리고 이규명 심판감독관, 이윤임 경기 판독관께서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김희진 선수의 역대 통산 서브 성공 100개 달성에 이제 단 한 개의 서브 에이스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1차전 3대2 풀세트까지 갔고 6라운드 맞대결 같은 경우도 3대2였고요. 지난 2라운드 맞대결은 3대0으로 성남에서 IBK 기업은행이 완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라운드와 2라운드는 도로공사가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 2라운드에서 경기력 자체가 좀 무너지면서 3대0으로 내주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자, 한국도로공사는 가장 최근 경기가 지난 1월 4일 GS칼텍스와의 경기였고요. 이 경기에서 1대3으로 패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흥국생명과 인삼공사를 각기 잡으면서 연승을 달리고 있던 쪽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GS칼텍스와의 경기에서도 첫 세트는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쉽게 경기를 끝내는 듯하게 보여졌는데 예. 두 번째 세트부터 서브리시브가 급격하게 흔들리면서 경기를 내줬거든요. 그렇죠. 이제 IBK 기업은행과 한국도로공사 이번 시즌 3라운드 경기 1세트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효희의 서브였고 뒤로 뺍니다. 직선 공격 성공. 김선영. 그렇죠. 니콜 선수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브리슈가 잘 됐을 때는 속공과 속공 뒤에를 사용하는 시간차 공격을 브로킹이 낮은 쪽으로 적극적으로 공격을 시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예. 상단 맞고 넘어옵니다. 이효희. 이동 공격 김희진. 김혜란 언더런지 토스. 니콜 블로킹 커버가 됐습니다. 다시 올려줍니다. 이번에 페인트로 밀어넣는 니콜. 아, 네. 도로공사가 오늘 초반 분위기가 상당히 좋네요. 네. 서브리시브도 완벽하게 최윤옥 선수에게 갖다 줬었고 이 두 번째 볼도 굉장히 수비력이 좋게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두 명의 블로커 다음으로 최선호 선수 앞에 떨궈놨습니다. 2대0으로 앞서가는 도로공사 밀어넣기 왼쪽 띄워줍니다. 오픈 찬스 황민경. 그렇게 맞고 나갔죠. 네. 네, 오늘 최윤옥 세터의 그 토스 구질을 보면 굉장히 자신감 있게 지금 토스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토스가 공격수가 때리기 좋은 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3대0이 됐습니다. 김선영의 서브 흔들리는데 서브웨이스 김선영. 서브리시브가 흔들리고 있는 기업은행이네요. 예. 자, 경기 초반 출발이 좋은 한국도로공사 반면 IBK 기업은행은 아직까지 단 한 포인트도 따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브로킹에 맞고 치는 볼을 네가 봐야 될 거 아니야. 만골, 만골, 이렇게. 가자, 지금 돌려, 돌려. 가볍게 움직여, 가볍게. 네. 발들을 더 많이 움직이고. 네. 이렇게. 초반에 서브리시브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오이 세터가 토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지금 공격 성공률이 낮아지고 있는 기업은행이 넣을 수 있겠네요. 예. 지금까지 한국 도로공사는 공격 성공률 75%. 하지만 IBK 기업은행은 단 한 점을 뽑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단 맞고 넘어옵니다. 이효희 괴고픈 블로킹 걸렸고 다시 올립니다. 까리나 연타 디그 성공. 길게 풀어주는 최윤옥 황민경의 페인트. 남지현 최선아 맞지 않고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자, 하지만 이효희 선수가 지금 권대진 주심에게 가면서 네. 맞고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박주림 선수가 단독 블록킹을 떴고요. 아, 맞았네요. 왼손 중지에 맞았죠. 네. 비디오 판독을 요청한 이정철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블록킹 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네, IBK 기업은행의 이정철 감독이 네. 터치아웃인지 아닌지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결과는 아실 테고요. 네. 예. IBK 기업은행 팀에서 요청한 비디오 판독 결과 터치아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결국 터치아웃으로 선언이 됐습니다. 의외로 경기 초반부터 비디오 판독 요청을 했던 이정철 감독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점을 더 내준다면 1세트의 분위기 자체가 지금 도로공사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라주는 차원에서의 비디오 판독 요청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4 김희진의 서브였고 상당히 붙었습니다. 황민경, 박정아, 이효희 2단 연결, 까리나 리그 성공, 멋진 수비가 나왔습니다. 집중력이 좋은 도로공사 이효희 다시 까리나 수비 연속해서 좋은 수비가 되네요. 예, 역시 김혜란 선수의 수비 미친 리그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니코 네, 역시 좋은 수비 두 개가 연속 나왔기 때문에 니코 선수에게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요. 그것을 네. 또 득점하고 연결시켜주고 있는 니콜 선수입니다. 김혜란 선수가 수비의 핵심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네요. 그렇죠. 역시 잘된 수비에 이어서 니콜의 마무리까지 굴던 네.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교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는 김혜란 선수입니다. 예, 반면 서브리시 가지고 흔들리고 있는 기업은행 이효희 3단 처리합니다. 뒤로 황민경 네, 수 좋아요. 박정아 까리나 터치아웃 됐습니다. 네, 역시 뭐 까리나 선수가 노련해졌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빈 공간을 아주 잘 봤네요. 까리나 선수의 오늘 경기 7득점이었습니다. 네, 직선 쪽이 빈 것을 비었던 것을 정확하게 봤죠. 예, 2-5 석점 차. 최선화의 서브. 최윤옥, 니콜 제자리에서 성공합니다. 니콜 오늘 3득점째 올리고 있는데요. 네, 가볍게 때려주고 있는 니콜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네. 득점 부문 2위, 공격 종합 5위. 네. 오픈 찬스에서도 성공률이 46.4%로 1위거든요. 그렇습니다. 니콜의 서브 멈춘. 3-6. 이정철 감독과 선화만 감독. 경기 초반 분위기는 도로공사가 주고 있습니다. 까리나의 서브 길게 넣습니다. 중앙 백어택 니코 들어가네요. 지금 떨어지는 각이 엔드라인과 사이드라인이 만나는 쪽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니코 선수는 가운데서 또는 라이트에서 그리고 또 레프트에서 오히려 안쪽보다는 바깥쪽을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네. 네, 지금도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빠지는 그런 공격이죠. 예. 7-3 바로 넘어가는군요. 밀어넣기 김선영. 아, 네, 서브 시그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기업은행이네요.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강력한 서브로 또 흔들고 있는 쪽은 도로공사고요. 8-3 도로공사가 5점 차 앞서갑니다. 지금까지 IBK 기업은행의 범실은 나오지 않으면서도 공격 득점이 이렇다 할 패턴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평균 득점이 24.7득점에 카리나 선수와 니콜 선수는 35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역시 두 선수의 컬러는 다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니콜 선수가 39.3%의 점유율이라고 이렇게 수치상에서는 나와 있는데 네. 이것은 니콜 선수가 경기를 뛰지 않은 4경기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점유율이 떨어졌고 그것을 빼면은 거의 60% 가까운 점유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8-3 왼쪽 교육 오픈 박정아 소개됐어요. 오늘 좋은 수비 여러 번 나옵니다. 네. 이효희 백어택 까리나 바로 뜹니다. 니콜 디그 성공. 박정아 언더드 토스 3단 처리 최선화 최윤옥 장소연 득점 성공. 그렇습니다. 오늘 최윤옥 선수 토스 배분이 좋습니다. 네. 네, 속공을 적절하게 지금 잘 사용해주고 있는 최윤옥 선수네요. 네네. 최윤옥 빠르게 뽑아주면서 이 속공 마무리 지었던 장소연입니다. 자, 까리
라이트 있으면 지금 직선 때리지 말라고 크로스 때리란 말이야. 거기 리베로가 있잖아. 지금 너도 마찬가지야. 다 밑에 때리면 다 크로스 그냥 김수비 아니야. 어떻게든지 안쪽으로 손목을 안쪽으로 쓰라고. 그래서 헤라인 쪽 피해서 코스를 정해서 공격하란 말이야. 적극적으로 해야 돼. 지금 아직 몸들이 안 풀렸어. 맡겨 맡겨. 아, 이렇게. 역시 이정철 감독 얘기대로 아직 몸이 안 풀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어브랭 선수들의 평소의 움직임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브 리시브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최선화 선수가 거의 점유율이 50%가 넘는 점유율로 서브 리시브를 해주고 있습니다. 리시브 부분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최선화 선수가 서브 리시브가 안 되면 삼각근대가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죠. 2대 3, 6점 차 서브 길게 넣었습니다. 박정아, 가리나 연타 블로킹! 단독 블로킹으로 잡아내는 장소연. 네. 오늘은 도로공사가 서브가 굉장히 지금 강하게 들어갔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10대 3, 7점 차 서브 길게 넣었습니다. 이효희, 박정아, 유효욱 붙었습니다. 언더드 토스 3단 처리하는 리콜. 최고픈 찬스 박정아 블록아웃. 네. 지금 기어브랭은 굉장히 어렵게 득점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서브리시브 한 공이 세터인 이후의 세터에게까지 와야 되거든요. 예. 그렇지 않으면 그 패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박정아의 퀵오프 득점이 나왔고요. 4대 10. 2단 연결 김선영, 김혜란, 후이, 니코. 아, 수비 좋아요. 예, 멋진 딩크가 나옵니다. 연타로 때리는 까리나, 최윤호, 이동 공격, 장소연. 하지만 블로킹 걸렸습니다. 네. 박정화의 블로킹 득점. 그렇습니다. 네, 박정화 선수의 아주 재치 있는 블로킹 득점이네요. 예. 장소연 선수가 어디로 이동할지, 어떤 패턴이 나올지 미리 읽고 뛰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5대 10. 최윤호, 최고픈 김선영, 이효희, 다시 박정아 블로킹 걸립니다. 장소연 선수의 블로킹 득점이에요. 예. 장소연 선수가 벌써 오늘 블로킹 득점 2득점째거든요. 네. 장소연 선수 꾸준하게 매 경기마다 블로킹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2득점 이상씩 해주고 있네요. 현재 블로킹 부분 9위에 올라와 있는 장소연입니다. 11대 5. 다시 최고픈 이효희. 중앙 배거 태클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효희 선수 머리까지 볼이 좀 전해져야 이효희 선수가 여러 사람들을 공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지금도 네. 브로킹이 미처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배거 태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자, 서서히 IBK 기어브랭 선수들의 몸이 풀리기 시작했을까요? 박정아의 서브 벗어납니다. 지금까지 공격 성공률은 아직 20% 초반에 머물고 있는 기어브랭. 한국도로공사는 40% 초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대 6. 이효희 속공. 최윤호, 김선영 블로킹 걸렸습니다. 하지만 살아있군요. 니콜 상단 맞고 넘어온 볼. 이효희, 김희진. 합의 판정을 도출하는 권대진 주심입니다. 소리 자체는 잠시 맞는 소리가 났는데요. 네. 이효희와 김희진의 속공. 네. 니콜 선수 손 맞았네요. 예. 네. 맞지 않았다는 판정입니다. 예, 맞지 않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13대 6. 김희진 선수가 오늘 그렇게 많은 공격 시도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짧은 서브. 길게 떨어진 볼. 결국 휘슬이 먼저 올렸습니다. 아, 네터치 범실이에요. 예. 네. 확실히 서브 리시브가 불안하자 이런 패턴으로 연결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도롱사 선수들이 서브 리시브, 서브를 굉장히 다양하게 때려주고 있어요. 강한 예. 서브와 그 다음에 변화구 서브거든요. 그렇죠. 최연옥의 서브, 이효희.
이동공 개감을 걸렸고 다시 올립니다. 까리나 수비 성공. 길게 올립니다. 김선영 이효 언더핸드 토스 최선아. 네, 지금은 맞지 않았네요. 예, 최선아의 공격 범실. 자, 좀처럼 기어브랭 선수들이 살아나는 듯 하다가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데요. 네. 여러 가지 패턴을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네. 네, 지금 도로공사의 서브가 워낙에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서브 리시브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는 기어브랭입니다. 예, 계속해서 최은호의 서브. 이효이 백어택 블로킹 걸립니다. 네. 16대 6. 아, 10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10점 차 큰 점수 차로 앞서는 한국 도로공사입니다. 지금까지 공격 성공률 17.4%의 기어브랭과 34.8%의 도로공사입니다. 네. 역시 점수 분포만 봐도 기어브랭은 까리나 선수가 지금 2득점을 그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박정화 선수, 김희진 선수의 공격이 지금 잘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네. 반면에 뭐 니콜 선수는 4득점, 뭐 김성현 선수도 3득점이네요. 네, 장수현 선수도 3득점이네요. 네. 1, 2, 3, 4득점까지 연속 득점이었고 7, 8, 9, 10득점까지도 연속 득점. 12득점부터는 내리 도로공사 페이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효 이동 공격 김희진 최현호 김선영 디그 성공. 이효희 최선아 연타 블로카. 아, 네. 오히려 강한 공격보다는 저렇게 브로킹을 이용해서 연타 공격이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예. 그렇다면 기어브랭은 이제부터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네, 역시 뭐 서브 리시브를 충실히 먼저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야지만 김희진 선수의 뭐 이전 공격이라든지 여러 선수들의 공격력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네, 하진우의 빈속공 이효희 김희진 살아있습니다. 까리나 수비 좋은데요. 네, 김일환의 멋진 디그가 이어집니다. 붙은 볼 밀어넣기. 예, 센터라인 침범한 김선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볼이 네트에 가까이 붙었을 때는 멀리서 점프를 뛰면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네트에 가까이 붙어서 점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김선영 선수의 오른발이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네. 8대 16, 이효희의 서브. 최은호 니콜 나가네요. 각이 상당했던 니콜의 공격이었습니다. 쪽으로 완전히 비틀어 때렸는데요. 하지만 뭐 전하면서 공격 범실 9대 16 최은호 니콜 뒤에서 남지현이 잡아줍니다. 이효희 최선아 좋아요. 득점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효희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셋업을 잘해줬고 네. 그것을 점프도스로 최선아 선수에게까지 연결이거든요. 네, 짧게 끊어 때리는 최선아 선수입니다. 네. 이효희 선수가 거의 다 만들어줬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네, 그렇죠. 네. 괜찮아, 서두지 말고 해. 한 번에 우리가 캐치가 해가지고 한 번에 안 끝난다고 해서 다시 또 준비 안 하면 안 된다고 다음 준비하라고. 네, 한 번에 그래, 한 번에. 아, 괜찮아, 괜찮아. 캐치, 그 효희 짧게 얘기하니까 발만 움직여서 가가지고. 봐봐요 지금. 두 팀 다 지금 공격 성공률을 굉장히 저조하네요. 네. 21.43% 대 28.57%니까요. 그렇지만 점수 차이가 나는 것이 역시 브로킹과 서브에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브로킹 쪽은 도로공사가 두 개 많은 세 개의 브로킹을 따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10대 16, 6점 차가 됐습니다. 이효희의 서브. 불안합니다. 끝까지 달려가 봅니다만 잡아내지 못합니다. 역시 뭐 이효희 선수 서브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서브 부분 7위를 달리고 있죠. 19개를 득점하고 있는 이효희 선수입니다. 오늘 IBK 기어브랭의 첫 서브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효희의 서브 에이스 11대 16. 낮게 떨어집니다. 서브 에이스. 네. 한 번은 뒤로 길게 나가는 볼 그 다음에 한 번은 앞에 뚝 떨어지는 볼이거든요. 네. 예, 볼이 변화가 굉장히 심하게 오기 때문에 서브리시브하는 선수들이 그 낙하 지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우회전성으로 오다가 뚝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12대 16 2연속 서브에이스 이효희 좋은 흐름이 될 수 있는 기어브랭입니다. 니콜의 페인트 브로킹. 아, 네. 이제 승부는 석점차. 그렇습니다.
13대16. 이효희 선수의 2연속 서브에이스로 인해서 또 이 블록킹 득점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는 기어브랭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희진 선수가 공중에서 체공력이 있기 때문에 저러한 블록킹이 가능한 거죠. 네. 박효화가 들어와 있는 도로공사 블록아웃. 김선영의 블록아웃 득점. 네, 공격보다 서브 리시브를 강화할 때는 곽유아 선수가 많이 들어와요. 예. 네, 서브 리시브가 좀 안정적인 선수가 곽유아 선수이거든요. 네네. 17대13 김선영. 이효희 까리나 각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곽유아 선수 쪽으로 왔는데 타점뿐만 아니라 각 또한 상당히 유리했거든요. 네, 그렇죠. 파워도 굉장히 셌었기 때문에 곽유아 선수가 받아내기는 쉽지가 않았나요? 예. 가리나 이제 3득점째 올리고 있습니다. 14대17 뒤로 올린 볼 니콜 블록아웃. 하승윤 선수가 빠지고 오지영 선수가 들어갑니다. 원포인트 서버죠. 그리고 네. 수비도 부각합니다. 디그 또한 리베로급으로 능력이 있는 오지영 선수인데요. 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가서 서브 득점하고 연결시켜주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서브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렇습니다. 18대14 부튼볼 처리. 다시 합의 판정으로 갑니다. 손가락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왼손 검지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결국 맞지 않고 그대로 벗어났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19대14. 자, 도로공사는 조금 전까지 기어브랭의 가설 추격을 받고 있었거든요. 서브 오지영. 이정철 감독은 좀처럼 만족스럽지 못한 오늘 경기 초반이고요. 상단 맞고 넘어왔습니다. 까리나 몸을 날립니다만 터치아웃 됐습니다. 까리나 선수가 조금 주춤한 가운데 경기가 이어졌고요. 이제 4득점째 챙기는 까리나. 게다가 박정화 선수는 지금 2득점, 김희진 선수가 단 1득점에 그치고 있어요. 최선화의 서브 멈칠. 네, 김희진 선수의 이동 공격이 도로공사에서 지금 철저히 브로킹으로 막아주고 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김희진 선수의 그 공격 득점이 많이 나오질 않네요. 네네. 20대15. 니콜 서브 멈칠. 이제 범실이 도로공사가 4개째, 기어브랭은 6개째 범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실이 가장 적은 팀이 사실은 기어브랭인데요. 예. 오늘은 범실이 좀 많습니다. 우선 이정철 감독은 이효진 선수를 투입했거든요. 네, 브로킹을 높이는 것이죠. 예. 16대20. 후위공격 니콜 몸을 던지면서 막아냈습니다. 아, 네. 이소진 선수의 센스 있는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소진 선수가 키가 큰 선수이기 때문에 토스를 잡는 위치도 상당히 높고요. 예. 그리고 지금 바로 패스 페인팅이 들어올 때도 높은 위치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코트에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효희 선수가 173cm 반면 이소진 선수는 7cm가 더 큰 180cm거든요. 그렇습니다. 서브 득점 가리나! 8대 20. 이제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네. 강력한 서브를 보여주고 있는 까리나 선수네요. 네. 나 현재 서브 부문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때릴 타임에 맞춰가지고 좀 빨리 준비해야 돼. 늦으면 막히면 못 간다고. 뒤로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한 발만 움직여주면 되는데 그 한 발을 늦으면 못 간단 말이야. 좀 준비를 빨리 하고. 준비해야 돼. 민정이 옆부터 준비하고. 다 같이 해, 다 같이 해. 가봐, 이거 가봐. 가봐. 올림대. 오.
네, 급하게 서두르면 경기가 급하게 서두른다고 경기를 이길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침착하게 경기를 운영해줘야 되겠고 서브가 강력한 서브가 들어왔을 때는 위로 뛰어난다고 생각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허민경 선수에게도 주문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네. 18대 22점 차. 조금 전 서브에이스를 기록한 까리나. 약간 불안했습니다. 허민경. 바로 넘어온 볼. 우지영. 맥어탱. 니콜 들어갑니다. 니콜의 득점. 니콜 선수가 바로 후위 공격 득점을 올렸고요. 이제 6득점째 공격 성공률 거의 40% 정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민경의 서브. 최선아. 까리나 2단 연결. 박정아 꽂힙니다. 네. 어려운 볼이었는데요. 네, 그것을 득점하고 잘 연결시켜준 박정아 선수입니다. 네. 좀 머리 뒤에서 오는 2단 연결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볼을 앞에 놨기 때문에 각도가 생길 수가 있었던 거죠. 네. 19대 21 노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최윤호. 니콜 디그 성공. 다시 박정아 이번에 연타. 약간 붙은 볼 올려줍니다. 니콜. 아 수비 좋아요. 노란과 박정아가 잠시 겹쳤고요. 멋진 수비와 랠리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니콜 다시 한번 받아냅니다. 다이렉트 킥. 이소진. 김희진. 최윤호. 바로 뜹니다. 니콜 블로카. 오늘 도로공사의 집중력이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니콜 선수의 마무리인데요. 게다가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는 자세, 하고자 하는 집중력이 상당한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수비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는 도로공사입니다. 예. 22대 19. 오늘 들어서 아마 가장 긴 랠리였을 텐데 네. 결국 집중력의 승리 도로공사. 22대 19. 이소진, 최고픈 박정아, 최선아. 두 번째 시도 박정아입니다. 네, 이소진 선수의 아주 좋은 투수예요. 네, 워낙에 높은 타점에서 투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수에게 전해지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박정아 선수가 1대1 상황을 만들어줬네요. 네, 네. 20대 22. 박정아. 3득점째 니콜. 네 나갔어요. 예, 벗어났습니다. 자 이제 한 점 차까지 좁혀오고 있는 IBK 기어브랭. 역시 이런 것이 기어브랭만의 저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서브 박정아. 최윤호. 최고픈 김선영 블록아웃. 코스를 이소진 선수가 아주 잘 잡았는데요. 네. 네. 이소진 센터가 빠지고 이호희 선수가 들어갑니다. 23대 21 세트포인트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도로공사. 최윤호. 남지현. 이효희. 중앙 백어택 가리다. IBK 기업은행의 신입행원 208명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리나의 득점 22대 23. 자 동점으로 갈 수 있을지. 왼쪽 니콜 뒤에서 수비 좋습니다. 이효희 바로 뜹니다. 가리나 브로킹 걸렸고 커버. 남지현 올립니다. 이효희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김혜란. 니콜. 아 수비 좋아요. 까리나 브로킹 맞고 나왔습니다. 이번엔 김희진 찬스를 맞고 있는 기어브랭. 까리나 외발 하지만 여기에서 거두지 못했습니다. 24대 22. 아 오늘 두 팀 다 그 수비 집중력이라든지 경기에 임하는 그 집중력이 네. 지금 첫 세트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도로공사 1세트 세트 포인트.
이 랠리가 이어질 때 그 경기의 질이 상당한데요. 그렇죠. 예. 서브웨이스! 아, 서브웨이스! 1세트를 가져간 한국도로공사! 네. 역시 뭐, 거의 서브리시브의 반 이상을 차지해주고 있는 최선화 선수인데요. 네. 오늘 최선화 선수의 서브리시브가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 접전 끝에 결국 석점차 승리를 따낸 한국도로공사. 잠시 후 2세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막상 또 내용은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2세트의 서브부터 시작을 해서 예. 네. 세트 중반부부터는 뭐 기업은행이 좀 안정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네. 역시 뭐 마지막에 마무리는 역시 도로공사의 서브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두 팀 모두 1세트 공격 성공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27.91% 대 29.55%입니다. 예. 서브에서는 3개의 서브 득점이 나왔던 기업은행과 2개의 서브 득점 도로공사. 네. 엄실에서도 1개의 차이가 있었고 블로킹에서는 2개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4개의 블로킹 득점이 있었던 도로공사죠. 네. 이제 2세트로 갑니다. 최윤옥의 서브. 최선아. 이를 돌아 올려줍니다. 김희진 터치아웃 성공. 1세트에 김희진 선수의 활약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김희진 선수가 공격 득점으로는 하나도 지금 나오질 않았었는데요. 네, 네. 오늘 첫 공격 득점입니다. 네네. 김희진 이제 첫 공격 득점 포함해서 2득점째 2세트 선취점을 올린 기업은에 네트를 때렸습니다. 1대1 동점. 네. 인삼공사의 경기에서 김희진 선수가 무려 56%가 넘는 공격 성공률을 보여줬어요. 네. 오늘은 도로공사에서 김희진 선수의 공격을 굉장히 브로킹으로 잘 막아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김선영의 서브. 이효희. 최선아. 최윤옥. 오픈 찬스. 득점 성공합니다. 니코. 오늘 기업은행도 그렇고 도로공사도 그렇고 공격의 분포를 보면 오른쪽과 왼쪽에서만 거의 공격이 분포가 되어지고 있어요. 네. 네, 지금 가운데서 공격이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약간 길었습니다. 네, 오버넷이죠. 예, 결국 오버넷 범실. 30점을 올린 기업은행이긴 합니다만 네. 다음부터의 내용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넘어가는 볼을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볼이 넘어갔죠. 예. 이런 상태에서는 후위 공격자 반칙입니다. 그렇죠. 유효. 까리나 연타 블록아웃. 네. 약간 벗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2대3. 이정철 감독의 표정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에요. 네, 그렇죠. 서브리시브가 지금 전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마음먹은 대로 플레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는 가장 불만족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떤 감독들이든 서브리시브와 서브 가장 그렇죠. 기본적인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준우의 속공 득점. 네. 서브리시브가 잘 됐을 때 세터와의 그 여러 가지 패턴이 나오고 그리고 감독이 의도한 대로 그 공격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4대2 하준임 서브 품은 10입니다. 날카로운 서브였고요. 유효 다시 올립니다. 이효희 박정아 수비가 됐네요. 최윤옥 어려운 2단 연결 끝에 득점 니콜입니다. 그렇습니다. 니콜 선수가 오늘 해결사 역할을 굉장히 잘해줍니다. 네. 네. 그리고 기업은행 선수들은 지금 니콜 선수의 브로킹 타이밍을 지금 제대로 맞추지 못해요. 그렇죠. 지금도 똑같이 하는데 지금도 연결이 상대 어려들어서 빠지지도 못해가지고 때리면은 그 타이밍이 빨라 늦어 때리는 게 늦는데 똑같이 뜨잖아. 지금 내가 첫 세트 끝나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볼 떨어진 거 확인하라고 그랬지? 어떻게 무릎 써 말어? 무릎 안 쓰잖아. 또 안 쓰잖아. 그리고 자 너 서브를 너한테 다 때리잖아. 네가 무너지면 되겠어? 네. 서브를 주는 건 하라니까. 네. 이렇게 네, 최선화 선수에게 서브리시브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남지현 선수하고 최선화 선수 둘이서 지금 서브리시브를 합니다. 기업은행 네. 선수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남지현 선수에게 서브를 때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선화 선수에게 가면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네. 네, 최선화 선수가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2단 연결이 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전체적인 그 패턴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기업은행의 그 삼각편대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준님의 서브 범실 3대5
계속해서 무릎을 활용하라라는 그런 주문도 있지 않았던 이정철 감독입니다. 네. 까리나의 서브. 약간 불안합니다. 미코 터치아웃 네.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공격인데 그것을 득점하고 연결시켜주고 있는 니콜 선수네요. 예. 기업은행이 지금 니콜 선수의 공격을 브로킹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 이러한 볼들이 브로킹이 맞으면서 오히려 바깥으로 튀어나가거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은행은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날카로운 서브를 밀어넣습니다. 왼쪽 올려준 볼. 박정아. 디그 성공. 니콜. 김혜란. 머리 뒤에서 오는 볼. 황민경. 박정아 밀어넣기. 이번에도 랠리 길어집니다. 니콜 바로 넘어왔습니다. 바로 2번 패스페이트 2-0 선택이 좋았어요. 네. 긴 랠리 끝에 이번에 2번 패스페이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윤욱 지금 공격수들만 견제를 하고 있었고 지금 세터인 최윤욱 선수에게는 견제가 전혀 안 들어와 있었거든요. 네. 앞에 유희옥 선수가 있긴 했습니다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7-3 그리고 최선화를 향한 서브였습니다. 브로킹 맞고 벗어납니다. 네. 박정아 지금 브로킹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브로킹 타이밍이 제대로 맞으면 그게 볼들이 다 유오브럭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브로킹에 맞고 튀어나간다는 것은 브로킹 타이밍이 지금 맞질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유효욱 선수가 빠지고 김원희 선수가 들어갑니다. 네. 4-7 김원희의 서브. 최윤옥 최고픈 황민경. 서브리시브가 자신이 서브리시브를 하고 그리고 돌아나가서 공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을 텐데 예.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또 몫이라고 할 수 있겠죠. 8-4 도로공사가 넉 점차 앞서가 세트 들어서 8-4 여전히 한국도로공사가 넉 점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야, 니콜 선수가 11득점에 공격 성공률 40%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김선영 선수도 확실하게 니콜 선수의 그 다음을 받쳐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선수도 6득점, 지금 36.36%의 공격 성공률. 예. 반면 IBK 기업은행은 카리나가 7득점, 박정아가 5득점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정철 감독이 최선화 선수에게는 오직 서브 리시브만 해라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렇죠. 황민경의 서브. 벗어납니다. 네. 황민경 서브 멈춘. 서브 리시브를 해줘야 되는 레프트들이 있거든요. 네. 수비형 레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선수들이 서브 리시브를 얼마나 잘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경기의 흐름이 달라지거든요. 네. 5-8 박정아 서브. 김혜란 중앙 백어택 뚫고 들어갑니다. 니코 서브리시브가 흔들린 것을 예. 김혜란 선수가 잘 연결을 시켜줬고 그렇죠. 네, 니콜 선수의 마무리네요. 오늘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니콜 이효이 블록킹 맞고 블로카 김희진 김희진 선수도 이제 3득점째예요. 네. 역시 상대 블로커를 활용한 플레이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6-9 이효이의 서브. 황민경, 최윤호, 후이, 니콜. 네. 니콜 이제 13득점째. 네. 서브리시브가 흔들린 걸 네, 니콜 선수에게 올려주고 네, 안쪽 각도로 굉장히 좋은 코스로 공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니콜 선수가 확실한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약간 불안했던 서브리시브. 까리나 브로킹 걸립니다. 아, 네. 하준영 선수의 브로킹 득점이에요. 예. 하준님 현재 블로킹 부문 5위. 네. 하준님의 블로킹 득점. 네, 39개의 블로킹 득점이 있는 하준님 선수입니다. 네. 오늘 경기에 들어서 이제 블로킹 득점 2득점째 올리고 있는 하준님입니다. 서브를 정면 만들라고 그러잖아. 정면 만들어 오는데 지금 몸이 막 반씩 돌아가 버리잖아. 그러면 네가 볼을 잘못 놨다는 얘기 아니야. 자, 그리고 자 지금 잘 안 풀리지. 그러면은 누군가 주동이 돼서 뭔가 좀 막 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네. 파이팅도 그렇고 어? 다 밋밋하게 해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데. 네. 어? 야 인마 괜찮아. 더 열심히 더 해 적극적으로. 네. 이렇게. 아이.
네, 역시 뭐 서브가 강한 도로공사죠. 네, 서브가 강한 도로공사를 만났을 때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하는 기업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네 오늘도 역시 상대의 강한 서브에 지금 밀려서 어려운 경기를 펼치고 있는 기업은행입니다. 네, 네. 역시 최선화 선수의 서브 레시브가 불안한 것을 계속 지적했습니다. 네. 이효희 시간차 블록킹 맞고 커버됐습니다. 최윤호 하준임 이효희 올려줍니다. 바로 뜨는 김희진 까리나의 커버 공격 전환 까리나 밀어넣기 흥민경의 연타 남주현 언더헤드 토스 까리나 아 더블 컨택이네요. 예. 결국 더블 컨택으로 인해서 실점이 나오고 있는 IFK 기업은행. 그렇습니다. 지금 까리나 선수는 하준임 선수하고 니콜 선수가 완벽하게 지금 막아주고 있거든요. 네. 브로킹 타이밍을 굉장히 잘 막아주고 있는 도로공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12대 6 더블 스코어가 됐습니다. 남지현 이효희 아,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네. 아. 지금 이효희 선수는 되려 김희진 선수의 이동 공격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 네, 지금 두 선수가 같이 이동하는 이동 공격입니다. 한 예. 선수는 이동 공격을 하면서 속공, 그리고 그 다음 선수가 그 뒤에 트릭이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서브리시브가 흔들렸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게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김희진 선수와 까리나 선수의 움직이는 그 상황 자체가 약간 어정쩡했습니다. 그렇죠. 길게 올려줍니다. 최선아, 블로킹! 이번에 연타. 기회를 맞고 있는 도로공사. 하준임, 블로킹! 아. 네. 김희진의 블로킹 득점. 네, 지금 최윤옥 세타가 하준임 선수에게 올려주는 시도는 좋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왼손을 쓰는 선수가 지금 반대쪽에서 날아오는 공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트에 붙여주면 공격을 할 수 있는 각도가 없거든요. 예. 네, 조금 떨어뜨려줘야 되겠죠. 하준임 선수가 왼손을 주로 쓰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과연 어떤 사인이었을지. 김희진의 서브. 최윤옥 니콜. 네, 그렇게 맞고 나갔죠. 예. 아, 오늘 최윤옥 선수의 그 볼 배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네. 네, 지금은 니콜 선수에게도 레프트에서 기다리지 않고 지금 따라 들어오면서 공격을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최윤옥과 차이선 선수를 두루두루 활용해 가면서 봤을 때 천원 네. 감독이 느낄 수 있는 만족도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블록킹 득점으로 인해서 15대 7이 됐습니다. 최선화 선수가 서브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지금 공격까지 다 흔들리고 있어요. 네. 네. 블록킹으로 잡아내는 황민경 15대 7 지금도 불안한데요. 네. 붙었습니다. 밀어넣기 남지현 최선화 블록킹 아, 네. 하준일 선수의 연속되는 블록킹 득점입니다. 예. 네. 16대 7 큰 점수차로 한국도로공사가 여전히 앞서갑니다.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인데 조금 전에 네. 이정철 감독은 자리에 한번 처음으로 앉았습니다. 예. 네. 다리에 힘이 풀리죠. 그렇죠. 뭐 아무래도 우선 서브 캐치가 1차적으로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의도하는 그 여러 가지 그 패턴이라든지 뭐 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격 성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네. 25%의 공격 성공률 기업은행과 네. 30% 후반의 도로공사입니다. 남지현, 이효희, 까리나, 블록아웃! 게다가 선수들에게 조금 더 코트에서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원했거든요. 네, 그렇죠. 굉장히 경기가 안 되는 날은 사실 파이팅도 잘 안 돼요. 네. 제가 선수 시절 해봤는데요. 네, 네. 파이팅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약간 순간적인 전염병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서브 아, 득점. 네, 지금 요런 이렇게 지금 서브 득점이 났을 때 네. 이런 지금 분위기가 살짝 살아 올라갈 때 계속해서 지금 타고 가야 되거든요. 예. 최선화의 서브 득점. 최선화 선수가 이 서브 에이스로 인해서 살아날 수 있을지요. 연이은 서브. 최윤호 뒤로. 니콜의 페인트 빈 공간 남지현 손이 먼저 빨랐습니다. 까리나. 살려냅니다. 니콜의 연타. 남지현 언더헤드 토스. 바로 뜨는 박정아 떨어집니다. 들어왔어요. 박정아의 득점. 네, 1세트와 거의 유사한 양상이에요. 네. 네, 1세트에서도 사실 16대 9였거든요. 두 번째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 이후에 기업은행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1세트처럼 큰 점수차가 2점차, 1점차까지 또 왔었거든요. 네. 10대 16, 왼쪽 오픈, 블록킹 맞고 코트에 떨어집니다. 자, IBK 기어버랭이 확실히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2회 살아난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블록킹 타임도 지금 서서히 맞아가고 있고요. 11대 16, 5점 차가 됐습니다. 괜찮아, 캐치만 좀만 버텨주면 되는데 캐치가 좀 흔들리더라도 가봐. 네. 같이 가봐야 돼, 같이 가봐. 그냥 적당히, 적당히 해서 지금 돌아갈 게 아니잖아. 과감하게 확실하게 해라, 확실하게. 네. 애매한 거 잡자. 캐치 거기서 앞에 자동으로 받아주고 뒤에서 둘이 가봐, 캐치해. 바로 뒤에서 해. 가봐, 네. 가봐, 가봐, 가봐. 그러니까 옆에 가봐. 가봐, 가봐, 설정해. 네. 가봐. 서브리시브와 카바, 브로킹 카바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예. 역시 공 바로 앞에 놓인 선수뿐만 아니라 네. 공이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서브리시브, 그 다음에 브로킹 카바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설마 감독입니다. 네. 11대 16, 최선화의 서브. 약간 불안했습니다. 니콜. 네, 열심히 됐고요. 예. 가리나, 날카로운 공격을 받아냅니다. 최윤옥. 황민경의 연타 성공. 네. 아, 지금 연타는 거의 수비하기 어려운 그런 좋은 연타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네. 브로킹을 피하면서 상대 빈 공간에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는 연타거든요. 그렇죠. 박규화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브와 수비를 보강하네요. 예. 17대 11. 박규화. 네. 이효희. 최고급 박정아. 네. 그렇죠. 네, 최선화 선수가 서브리시브를 2호 세터에게까지 보내줬기 때문에 예. 지금 완벽한 패턴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미처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공격이죠. 그렇습니다. 박정아 이제 7득점째. 12대 17, 이소진 선수가 들어왔고요. 네. 1세트에서도 이소진 선수가 들어와서 굉장히 잘해줬죠. 예. 까리나의 서브, 최윤옥. 니콜, 최선아, 이소진, 왼쪽, 박정아. 아, 들어가네. 계속 득점 올립니다. 박정아.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IBK 기업은행 이 고비를 또 넘겨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야지만 세트를 가져올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또 세트를 가져와야지만 또 분위기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박정아의 득점, 까리나의 서브, 황민경, 최윤옥, 니콜. 빈 공간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확실한 해결사 역할을 해주는 니콜 선수입니다. 예. 최윤옥이 뒤로 올려주면서 오늘 최윤옥 선수의 볼 배급이 상당히 깔끔한데요. 네, 그러네요. 니콜은 15득점째. 오늘 15득점에 블로킹 득점, 1득점, 4개의 범실. 아, 좋은 서브예요. 예. 이소진, 박정아. 뒤에서 김혜란이 잡아줬습니다. 페인트로 넘기지 못합니다. 네. 오버타임 범실. 네, 빈 공간을 잘 보기는 했는데 네, 너무 짧았네요. 예. 백패에 맞고 넘기질 못했어요. 방향 자체는 3명의 블로커를 완전히 따돌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14대 18 득점차. 김원의 서브. 최윤옥, 황민경 성공합니다. 네. 오늘 황민경 선수도 좋아요. 자신에게 올려준 볼은 거의 대부분 득점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네. 19대 14, 서브가 좋은 오지영 선수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서브 리시브와 수비도 보강합니다. 네. 오지영 선수 하면 서브 강타와 리시브, 네. 디그 능력 또한 상당히 좋고요. 그렇죠. 오지영의 서브. 이소진, 백어택, 가리나! 터치아웃 됐습니다. 15대 19. 좀처럼 잘 풀리지 않자 이정철 감독이 이번에 신현경 선수를 투입하는데요. 멀찌감치 벗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타이밍에서의 백어택 시도죠. 예. 박정화가 빠지고 신현경 투입. 최윤옥 받아냅니다. 최선아,
걸렸습니다. 좀 더 자신 있게 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예. 네. 너무 맞추는 듯하게 때리면 네, 브루킹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네. 이고은 선수가 투입되는군요. 네. 원포인트 서버입니다. 예. 하준임 그리고 이고은. 이고은의 서브. 이소진. 까리나. 중앙 백어택 니콜 성공. 네. 21대 15. 네, 체인옥 세트의 그 볼 높이가 니콜 선수의 타점을 정확하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고 네. 그리고 오늘은 볼이 많이 볼끝이 흔들리질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들이 때리기가 편안하죠. 다시 들어온 이효희. 최선아 역시 불안합니다. 잘 잡아준 이효희. 김지로 득점. 16대 21. 최선아 선수의 서브 리시브는 불안했는데요. 하지만 네. 이효희 선수가 또 깔끔하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훈 선수가 빠졌고요. 이효희의 서브. 최윤옥 비속공. 김희진 잘라 들어왔습니다. 김혜란 높게 뛰었습니다. 남주현 이효희 속공 김희진 넘어온 볼 밀어넣기 최선아. 아 네. 비록 점수는 내줬지만 예. 도롱새의 그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그렇죠. 예, 절대로 그냥 뭐 땅에 떨어지는 볼이 없어요. 예. 거의 손을 한 번씩 대고 그리고 득점하고 연결을 시켜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도롱새 선수들에게 상당히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최윤옥 니콜. 아 좋은 수비예요. 예, 바로 넘어왔습니다. 왼쪽 퀵 오픈 김선영. 아. 온몸으로 막아냅니다. 김희진 뒤로 다시 니코 디그 아, 성공. 남지현 몸을 날립니다. 까리나 아. 까리나 득점. 멋진 수비가 여러 번 나온 끝에 네. 값진 득점 기어봉입니다. 까리나 선수 아주 좋은 코스로 그 빈 공간을 잘 노렸네요. 네. 네. 연속되어지는 남지현 선수하고 이효희 선수의 그 수비 역시 뭐 베테랑 선수들답게 뭐 위기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면 다시 가봐가지고 같이 움직여, 같이 움직여야 돼, 같이. 같이 움직여야 어떻게 공격. 네가 해결한다고 해라고 해라고. 보면. 야 하나만 가자, 화이팅. 가만, 가만 들어, 가만. 네. 지금까지 공격 성공률이 35.6%의 도로공사. 네. 니콜이 16득점, 김선영 6득점. 홍민경 네. 선수가 또 5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실 수는 8개. 상대적으로 기업은행은 3개 많으며 1개의 범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최윤호. 니콜. 디그 성공. 이효희. 김인진의 연타. 최윤호 파스 뒤로. 니콜. 까리나 수비 좋습니다. 중앙 백어택 니콜 득점. 네. 역시 연속해서 수비가 되어지더라도 공격까지 연결이 안 되어지면 네. 상대에게 찬스를 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니콜 이제 17득점째 22대 18 득점차. 최윤옥의 서브 남주현. 이효희 이동 공격 김희진 길게 뿌립니다. 김선영 약간 붙은 볼을 처리하는 까리나. 김혜라 니콜 블로카 득점이에요. 네, 역시 수비 집중력 수비가 되어졌을 때 결정을 누가 내주느냐 가장 중요한데 예. 지금 기업은행은 결정을 내주는 선수들이 지금 많지는 않고 그 반면에 니콜 선수는 지금 완벽한 결정을 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23대 18, 5점 차가 됐습니다. 약간 불안했는데요. 차스를 맡고 있는 도로공사 최윤옥 속공 하준이 아, 나갔어요. 예. 네, 최윤옥 선수는 시도는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하준일 선수에게 올려줄 때 좀 더 높게 올려줘야 돼요. 네. 지금 하준일 선수 손을 다 피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웃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23. 김희진의 서브. 짧게 넣습니다. 서브에이스. 김희진. 지난 1세트에도 그랬는데 중요한 상황에서 나오는 서브에이스거든요. 그렇죠. 1세트와 거의 지금 비슷한 양상이에요. 예. 처음에 점수를 많이 내줬다가 지금 기업은행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기업은행이 오늘 경기를 어렵게 푸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역대 통산 서브 성공 100개를 달성한 김희진 선수입니다. 네. 역대 16호의 기록이고요. 니콜 어널드 토스 까리나 다시 최현옥 니콜 잡아줍니다. 김원혜 최선아 수비 좋아요. 예. 오픈 찬스 니콜 나가네요. 네. 연속되어지는 공격은 굉장히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고 체력 소모가 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니콜 선수에게도 좀 쉴 수 있는 타이밍을 줘야 돼요. 네. 네, 너무 연속해서 니콜 선수거든요. 그렇죠. 또 다음 세트를 생각해서라도 어느 정도 체력 안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21대 23. 김선영. 수비 좋습니다. 부팀더 처리. 최선아. 하지만 안테나를 건드렸습니다. 자, 지금 IBK 기업은행 쪽에서는 상대 팀에서 안테나를 건드렸다라고 어필을 했는데요. 네, 그렇죠. 상대 팀의 손이 안테나를 맞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도롱사는 볼이 맞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선영 선수의 손과 볼이 맞았네요, 볼이. 예. 그렇죠. 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선영 선수의 손이 안테나를 건드렸네요. 예. 22대 23 이렇게 되면 2세트 승부를 아직 낙관할 수가 없는 입장의 도롱공사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서남훈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포인트는 다시 원래대로 23대 21로 돌아간 상태고요. 서남훈 감독의 비디오 판독 요청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팀에서 안테나 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자, 보시죠. 김선영 선수의 손가락이 닿는 상황이 나왔는데 네, 이쪽에서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이 먼저 닿네요. 네, 예. 그러네요. 김선영 선수의 손이 먼저 닿습니다. 이 각도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조금 전에 더 확실한 각도가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조금 전에 그림이 완벽하게 보여지는 그림이죠. 네. 네. 바로 이쪽에서 네, 봤을 그렇죠. 때는 지금 이쪽 공보다 네. 김선영 선수의 손이 먼저 닿은 것을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도로공사팀에서 요청한 비디오 판독 결과 브로커가 안테나 터치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결국 김선영 선수의 손이 먼저 안테나를 네. 건드렸기 때문에 네. 스코어는 22대 23. 뭐 서남원 감독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물이 나왔고요. 네. 승부는 한 점 차입니다. 김희진의 서브. 서브 길게 약간 불안합니다. 2단 연결. 니콜 브로킹 걸렸습니다. 23대 23 승부는 원점.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포인트를 따내고 있는 IBK 기업은행. 그렇습니다. 중요한 상황에서 김선영 선수의 범실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기업은행의 브로킹 득점입니다. 예. 계속해서 서브는 김희진. 낮게 들어갑니다. 최윤호 오픈 찬스 니콜 블록카. 도로공사 2세트 세트포인트. 오지영 선수가 빠지고요. 네, 황민경 선수가 다시 들어왔네요. 네. 서브는 김선영. 24대 23. 이효희 불안한 2단.
짜리나 밀어넣기. 황민경 해결 하나요. 니콜 해결합니다. 니콜 포셋. 네,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니콜 선수가 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마터면 핀치에 몰렸던 상황이 도로공사인데. 네, 그렇죠. 역시 해결사답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두 세트 동안 레프트 전위에서 성공률 31%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두 선수 브로킹 사이에 31%의 점유율, 그 다음에 네. 대각선 쪽 23%와 15%입니다. 거의 오른손 쪽에서 바깥쪽으로 공격을 지금 많이 때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니콜 선수. 니콜 선수는요. 상대적으로는 직선 쪽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13번 시도 성공 4번, 성공률은 31% 니콜입니다. 이에 맞서서 카리나 선수 역시 레프트 전위인데요. 성공률은 8%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공률은 8%고 그것도 대각선 쪽으로 지금 많이 공격을 했는데요. 네, 점유율 자체가 지금 센터 브로킹 왼손 쪽으로 지금 많이 공격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네, 성공률이 저조한다는 것은 이쪽으로 많이 공격을 했지만 공격 성공은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3세트로 가겠습니다. 니콜! 남주현 디그 성공! 3단으로 처리합니다. 김연아, 최윤호, 니콜 득점! 네. 모처럼 만에 지금 직선 쪽으로 한번 때렸는데요. 예. 네. 지금 브로킹이 대각선 쪽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브로킹을 보면서 공격을 한 것입니다. 니콜 이제 21득점째 올리고 있습니다. 네. 브로킹이 완전히 보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김서령의 서브. 이효희. 까리나. 네, 들어갔어요. 라인 안에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준임 선수와 니콜 선수 브로킹 두 명의 브로킹 사이로 지금 공격을 했거든요. 예. 네, 하준임 선수가 지금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공간이 비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까리나 선수는 이제 12득점째. 네, 선수 여전히 가장 많은 득점을 지키고 있습니다. 김희진, 김선영, 최윤호, 황민경. 김희진 길게 올립니다. 연타 공격. 뒤로 올린 볼 연타. 까리나 성공합니다. 네. 황민경 손에 맞고 또 하준임 손에 맞고 떨어졌습니다. 이제 2대1로 앞서가는 IPK 기업은 지금도 대각선 쪽 공격인데요. 네. 네. 결과적으로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따라붙는 상황이 기업은행인데 네. 하지만 세트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은 두 세트 연속해서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마지막 마무리가 되어지진 않았고 예. 그 반면에 도로공사는 그 마지막에서 집중력을 발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니콜의 득점 이제 22득점째 2대2 동점. 하준임 이효희 까리나 브로킹 걸렸습니다. 니콜과 장소연의 브로킹. 너무 보이는 공격을 지금 기업은행은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브로킹이 정확하게 두 명의 선수들이 따라와 주고 있거든요. 네. 지난 1, 2세트 특히 1세트 같은 경우는 김희진 선수의 개인 이동 공격을 거의 다 잡아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3대2 남주현 이효희 뒤로 올립니다. 이번에도 브로킹 맞고 뒤에서 잡아줍니다. 황민경 니콜 터치아. 네. 머리 짧은데도 굉장히 잘 따라가주는 니콜 선수입니다. 네. 도로공사 선수들이 오늘 굉장히 뭐 움직임이 좋다라는 것이 네. 오늘 경기를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볼이 가는 곳마다 지금 한 선수가 따라가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비가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게다가 니콜 선수가 그 마무리를 잘 지어주잖아요. 그렇죠. 최선아 연타. 최윤호 원더핸드 토스. 니콜 브로킹 맞고 살려냅니다. 좌장수적 니콜 김원희 최선아 브로킹 블록아웃. 네. 장소연 선수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지금 브로킹을 막아주고 있는데요. 예. 오늘 4득점 중에 블록킹 득점이 3득점이거든요. 네. 3대4 최선아. 최현호 황민경 비구 성공. 까리나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까리나 선수와 이효희 선수는 권대주 누심에게 맞고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장소연 선수의 손가락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줬고요. 5대 3, 두 점 차. 니콜의 사브. 아, 손 세기네. 예, 차스를 맞고 있습니다. 최윤옥, 장소연, 장소연의 득점. 오늘 장소연 선수 그렇죠. 오늘 2득점째 공격 득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로공사 선수들이 오늘 경기를 굉장히 쉽게 잘 풀고 있는 반면에 기영훈의 선수들은 지금 세트 초반마다 굉장히 많은 점수를 대량으로 내준 다음에 따라가려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경제적인 배구를 하는 쪽은 도로공사거든요. 그렇습니다. 왼쪽 박정아, 최윤호, 황민경 뚫고 네. 성공합니다. 기업은의 선수들이 지금 브로킹 타이밍이 전혀 안 맞아요. 네. 네. 지금 니콜 선수의 브로킹 타이밍도 그렇지만 황민경 선수라든지 그 각자의 특성이 다 있거든요. 네. 이 선수들이 그 특성에 맞는 브로킹 타임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비를 방해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공사는 오늘 승리했을 때 수비의 변화는 없더라도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제 수비 싸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멋진 수비를 보여줍니다. 백어택 브로킹! 이 수비 보십시오. 그렇죠. 예. 황민경 연타. 남지현 최선아. 김혜란 안정적으로 뛰어주고 비속공! 박정호 브로킹! 장소연의 브로킹 득점! 네, 역시 뭐 노련미가 돋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정확한 타이밍에서의 그 브로킹 득점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장소연 선수입니다. 8대 3 오늘 경기 지배하는 도로공사입니다. 8대 3, 5점 차. 강력한 서브 들어갑니다. 까리나, 블로킹! 다시 한번 장소연! 아, 오늘 장소연 선수가 베테랑의 힘을 정말 유감없이 드러내는데요. 그렇습니다. 팀을 이끌어감에 있어서도 역시 뭐 베테랑다운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자, 지금 캐치가 안 됐잖아. 그러면 준비해. 그거 툭툭 맞추냐? 포싱을 우회해서 하든지 그냥 밀어 때리든지 그래야지 그냥 넘겨주려고 그러냐 말이야. 어? 지금 풀어나가려고 해야지 그냥 빨리 그냥 경기 끝낼 거야? 어? 야 경기 저도 좋아 그러나 지금 위기가 왔는데 좀 물고 늘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냥 포기하잖아 지금 다들. 아, 이렇게 근데 경기의 승패를 떠나서 끈질긴 그 모습을 보여줘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이정철 감독입니다. 네. 아마도 IBK 기업은행 팬들이 보시기에도 아 참 기업은행답지 않은 경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경기 가장 지금 시즌 들어서 가장 저조한 경기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아, 지난 경기야말로 끝나자마자 이정철 감독이 네. 완벽한 경기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무색해하는 네.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수비가... 수비! 네. 다음으로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까리나의 득점. 네, 오늘은 뭐 지금 도로공사는 굉장히 칭찬해줄 만한 수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수비와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연결 동작들 한 선수도 지금 노는 선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혼연일체라는 말이 지금 딱 맞아떨어지는 한국 도로공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까리나의 서브. 최윤호. 백어택 니코. 완벽한 공격이에요. 예. 네. 확실히 최윤옥 세터가 니콜 선수의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서 올려주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윤옥 선수가 투수할 때 컨디션이 나쁠 때와 좋을 때가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예.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신감 있는 투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반면에 경기를 질 때의 최윤옥 선수의 투수를 보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서비스! 아, 네. 오늘 도로공사 선수들이 서브가 강약 조절이 잘 돼요. 네. 길게도 한번 넣었다가 또 앞에 짧게도 넣었다가 굉장히 강약 조절도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서브도 범실도 없이 굉장히 좋은 서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서브 득점 3득점째 올리고 있는 도로공사입니다. 황민경 지금도 2연속 서브에이스. 아, 네. 강한 서브보다는 지금은 거의 목적타 서브거든요. 네. 네. 서브 리시브가 약한 선수에게 지금 집중해서 서브를 넣어주고 있는 도로공사입니다. 글쎄요. 아마도 오늘 경기 만약에 이대로 내주게 된다면 최근 경기 완벽한 경기력에 이어서 오늘은 가장 불안정한 경기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럴 수 있겠죠. 앞에 오는 것도 못해?
야. 그냥 막 조바심 느끼지 말고 그냥 막 하라고 그랬잖아 아까도 계속 그랬잖아. 어? 서브로 나가면은 그냥 맞추지 말고 아웃 때려도 되니까 막 후려. 네. 아 이렇게. 아 서브도 아웃 때도 좋으니까 강력한 네. 서브를 주문하고 있는 이정철 감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브 부분을 2위를 달리고 서브 부분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은행인데요. 네. 오늘 그 상 서브가 나오질 않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IDK 기업은행이 5개 블로킹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네. 한국 도로공사는 2배 많은 10개 블로킹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블로킹에서도 완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이효인 속공 유효. 5대 12. 유효 선수의 속공 득점이 나왔습니다. 최윤호, 김선영 득점 성공합니다. 이러한 볼들이 지금 브로킹이 유효 브로킹이 되지도 않고 네. 수비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행이 굉장히 경기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런 볼들은 다 유효 브로킹이 되든지 아니면 수비로 받아주든지 해서 반격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네. 전위에서부터 우선 첫 번째 저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효인, 쾌거픈 남주현 다시 까리나 블록아웃 됐습니다. 네, 반면에 오늘 도로공사는 굉장히 브로킹 타이밍이 좋습니다. 네. 지금 브로킹을 맞고 나가긴 했지만 지금 정확하게 맞는 브로킹 타이밍에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6대 13. 오늘 어려운 가운데 경기를 하고 있는 까리나 이제 15득점째 공격 성공률은 30%입니다. 최윤호, 김선영. 아, 범실해요. 예. 중간에 네. 하준웅 선수가 에이큐를 한번 떠줬거든요. 네, 지금 뒤로 돌아오는 선수에게 볼을 주는 볼이거든요. 네. 그 완벽한 패턴 플레이에 의한 투수인데요. 네, 김선영 선수가 좀 늦었죠. 네. 네. 7대 13. 최윤주의 서브. 니코. 이효이 가볍게 올립니다. 김희진 안고 떨어졌습니다. 상대가 수비가 굉장히 잘 되어진다든지 브로킹 타이밍이 정확하다든지 할 때는 오히려 저렇게 연타성의 변칙성 공격들이 훨씬 더 득점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조금 전 상황이 나오자마자 선호원 감독이 표승주 선수를 대기시키는데요. 네. 아, 타이밍이 맞지 않았죠? 예. 하지만 길게 벗어납니다. 니콜의 범실. 9대 13 벽점차. 김선영 선수를 빼고 이제 표승주 네. 선수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표승주 선수는 서브가 좋고 그리고 공격이 좋은 선수죠. 예. 계속해서 서브는 최윤진. 최윤옥. 니콜 득점! 2단 네. 연결이 자신의 타점에 맞게 오던 아니면 네. 어렵게 올라오던 해결을 해주는 선수 니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즌 득점 1위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를 해주고 있네요. 예. 14대 9. 속공 김희진 성공합니다. 김희진 선수의 이동 속공인데요. 예. 네. 5초 만에 득점하고 연결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10대 14. 김희진은 이제 8득점째. 이효희의 서브. 최윤호. 표승주. 블로킹 안고 떨어졌습니다. 우선 들어오자마자 손흥민 감독의 반대로 해주고 있는데요. 네. 네, 김희진 선수 손 맞고 그리고 기업은행 코트 쪽으로 떨어집니다. 네. 15대 10. 서브가 좋은 표승주. 하지만 네트를 때렸습니다. 네, 볼을 올리는 볼의 높이가 지금 너무 뒤에 있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서브를 넣을 수가 없었죠. 11대 15 득점 차. 김희진. 날카로운 서브였습니다. 이효희
최선아. 아, 수비가 되네요. 몸을 나는 효승주. 김연아 길게 넘깁니다. 김유진. 이효희 왼쪽 오픈. 까리나 다시 뛰웁니다. 까리나 이번엔 연타. 최윤옥. 황민경 밀어 때렸습니다. 길게 올린 최윤지. 다시 최윤옥 뒤로. 니콜 해결합니다. 그러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는 서남한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으로 황민경 선수 쪽에 한번 주고 난 다음에 니콜 선수기 때문에 한타임 쉬고 때렸죠. 네. 오예림 선수도 상당히 기뻐하는 가운데 16-11 오늘 경기 패턴 자체가 IBK 기업은행은 세트 초반에 많은 실점이 나오다가 네. 따라가는 양상으로 가는 그런 패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세트, 2세트, 지금 3세트에서도 지금 그런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예. 이렇게 경기를 운영하면 굉장히 힘든 경기가 되는 것이죠. 네. 니콜 26득점, 황민경 8득점, 김선영 7득점, 까리나 선수가 15득점 올리고 있고요. 김희진과 박정아, 이 삼각편대의 오늘 활약 평소 같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서브가 좋은 오지영. 남지영 길었습니다. 다이렉트! 니콜! 네, 지금도 서브가 강한 서브가 들어갔고 예. 서브 리시브가 흔들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서브 리시브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나왔던 기업은행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브가 강한 팀한테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펼치는 기업은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두 팀 간의 대결이 리그 서브 1, 2위 팀 간의 대결이거든요. 아, 다시 한번 서비스! 오지영! 17-11에서 18-11로 달아나는 도루공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남지현 선수까지 이렇게 서브 리시브가 흔들리면 오늘 기업은행 경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네. 최선화 선수가 흔들릴 때는 남지현 선수가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아주면서 보강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서남원 감독이 가장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7점 차. 또 다시 한번 서브 에이스 오지영입니다. 아하, 연속 3개의 서브 득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예. 아, 오늘 극명하게 되는 팀과 되지 않는 팀의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서브가 범실이 나오지도 않으면서 강력한 서브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이 정도 된다면 기업은행 선수들의 전투력이 상당히 떨어졌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서브 리시브 때문에 오늘은 경기가 제대로 풀리지를 않고 있는 기업은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브 에이스! 3연속 서브 득점에 오지영! 아, 네. 자, 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아... 사실 오지영 선수가요 연속 5개의 서브 득점이 있는 선수예요. 네네. 네. 현재까지는 오늘 경기 3연속 서브 득점입니다. 20-11 이정철 감독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시 한번 날카로운 서브였고 남주현 허를 찔러보긴 했습니다. 아, 황민경 아, 수비가 됐어요. 예. 까리나 올려놓고 하지만 넘기지 못합니다. 이 자체가 지금 전혀 되어지질 않는 기업은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네. 이정철 감독이 이제는 완전히 자리에 앉아서 경기를 보고 있거든요. 네. 한 번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 이정철 감독. 21-11. 또 들어갔네요. 들어옵니다. 서브웨이스. 자, 완전히 지금 보루공사의 네. 날카로운 서브에 IBK 기업은행은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손쉬운 득점, 혼자서 하는 득점이잖아요. 예. 네, 지금 오지영 선수가 들어왔을 때 벌써 몇 점을 해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완전한 더블 스코어가 됐고요. 22-11. 계속해서 날카로운 서브를 넣고 있는 오지영. 이번에도 흔들어 놓습니다. 이효희, 까리나, 수비 성공, 장소연, 니콜 브로케. 드디어 오지영 선수 서브를 넘어가네요. 그렇죠. 네. 막 큰 장애물을 하나 넘긴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도희원 현역 때도 이런 느낌. 예를 들어서 IBK 기업은행 선수들의 경우에 네. 지금 상태가 정말 말이 아닐 텐데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맞고 걸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요 예. 사실 경기하기 싫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예. 그렇지만 선수들 지금 기업은행 선수들 좀 더 힘을 내줘야 되겠죠. 지금 응원을 와 있는 신입 행원들의 그 응원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오늘 208명의 신입 행원들이 단체 매스게임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최윤호
퀵오픈 황민경. 어, 네. 23대 13. 네, 최현욱 세터와 지금 황민경 선수의 그 토스 호흡도 지금 잘 맞습니다. 네. 지금 도롱사는 그만큼 오늘 경기가 잘 되는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네, 지금 볼을 타고 때렸거든요. 황민경 선수가요. 황민경 선수의 오늘 공격 패턴 중에 가장 안정감 있는 공격 아닐까요? 그렇죠. 때리고 그리고 점프가 내려왔거든요. 네. 이효희, 박정아, 네, 결정 성공합니다. 24대 23. 잘 되는 경기도 있고 이렇게 경기가 안 되는 경기도 있거든요. 이렇게 네. 경기가 안 될 때도 기업은의 선수들이 잘 풀어가 봐야 되겠죠. 14대 23. 가리나의 서브. 최윤옥, 강민경. 수비 좋습니다. 김혜란. 다시 황민경 득점 성공. 어려운 볼인데 대각선 예. 쪽으로 아주 오늘은 코스가 잘 들어가네요. 한국 도로공사의 매치 포인트. 게다가 오늘 경기를 이대로 승리를 따내게 됐을 땐 오늘 쏠쏠한 당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도로공사에서는요. 김정철 감독은 굉장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킬. 이효희, 박정아. 아, 네, 터치아웃이죠. 그대로 블록아웃 됐습니다. 15대 24. 자, 이렇게 겨울행 선수들의 얼굴 표정이 상당히 굳어 있습니다. 이효희의 서브. 바로 넘어왔습니다. 이효희, 박정아. 아, 득점 성공. 이연속 득점. 16대 24. 에프로스 백단 박정아 화이팅. 박정아 선수를 꾸준하게 응원해주고 있는데 네? 오늘 하지만 경기 내용과 흐름으로 봤을 땐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유효하게 서브. 최윤옥, 니콜. 오늘 경기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승리를 따내는 한국도로공사. 네. 이제 승점 4점을 확보하면서 승점 24점. KGC 인삼공사에게는 승점 1점 차로 추격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도로공사의 서브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강력한 서브가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었고요. 예. 네, 그것을 또 브로킹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오늘 좋은 경기를... My Sports Channel, Spo TV.